오늘 며느리 전 7월 31일 던파 티어표 나누기 정기적으로 제 방송에서 하고 있었죠. 큰 패치가 최근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보시는 분들 라이브 상에서 그런 의견들을 조금 공유하면서 그렇게 할 거니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최근 패치가 뭐가 있었는지부터 잠깐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런 짜잘한 조절 이런 거는 뭐 결투장 관련된 거가 상당히 많고 뭐 이런 버그 현상 수정을 통한 버그가 또 생기는 그런 것도 있었긴 하지만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캐스 밸런스 패치는 생각보다 별거 아니에요. 이거를 볼 필요는 없고 근데 이게 중요하죠. 강림 로터스, 성전, 검은 돼지 전장 그리고 피디토 상당히 이제 어려운 컨텐츠가 몇 개 추가가 되었죠. 최근에 이제 이거를 하면서 기존의 캐릭터들 티어가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1황이었던 뭐 어떤 캐릭터는 내려오고 원래 조금 이제 상위권에 있었는데 역시 이건 좋다더라 하면서 더 올라가는 그런 캐릭터들도 나오고 여기 기준점을 대충 이 정도로 하면 되겠네. 자, 첫 번째 아마 대부분의 이견이 없을 것 같은 확실한 거 하나를 여러분 뽑자면은 그거 아닐까요? 그거 황카닉 계속해서 출시 이후부터 버그 패치 이후부터 계속해서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1황이에요. 일단은 새로 생긴 월보 피리토 패턴 중에 이제 독을 뱉는 패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소환사 뭐 소환물들이 이제 그걸 막아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앞에다가 뭐 피리토 앞에다가 이렇게 깔았을 때 생각보다 그거 막아주는 게 굉장히 편해지고요. 여러 개를 깔아가지고 왼쪽과 아래 뭐 두 방향을 막을 수 있어가지고 공대들의 뭔가 이제 생존력까지 높여버리는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그 보스 특성상 Y축에서 딜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것도 쉽고요. 근데 Y축 딜을 잘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레이드에서 이제 다 통용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황은 이제 어나더 레벨이 되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기본적인 사냥, 유저들의 인식, 편의성, 세팅, 유틸, 시너지 다 좋아요. 예, 네. 다 뭔가 편하죠? 세팅도 어렵지 않고 인식도 매우 좋고 다 매황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매황이랑 라이벌이었던 그런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런황이라고 있었죠. 이번에 새로 생긴 보스들이 상위 보스들이 런처로 잡기가 썩 좋지는 않다. 일단 공중사격을 편하게 하기도 조금 어렵고요. 가만히 이제 말뚝딜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꾸져요. 채널링으로 이제 좀 약간 모아서 써야 되는 그런 것들도 많고 해서 그 피격 당하기도 되게 위험한 것들이 많고 런처는 저는 이번에 그래가지고 티어가 좀 꺾였다. 그래서 약간 여기다 뒀는데 사실 상황에 따라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친구 그래도 이제 뭐 기존 런황 자리의 인식과 뭐 나머지 나쁘지 않아요. 아직까지 그래도 나쁘지 않고 한 방에 꽂아넣을 수 있는 그런 폭딜 같은 거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자리에 있는데 좀 더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걸로. 건어는 그 4명이 있죠. 건어들부터 다 일단 한번 해봅시다. 이제 스피파이어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메카닉이랑 같이 올리기에는 좀 그런 것 같은데 난 런처랑 같이 있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메카닉 위치로 올리는 거는 스피파이어는 지금 에바인 것 같아요. 스피도 일단은 뭐 Y축 정도 그런 거 잡는 거 좋아가지고 이랑 충분히 잘 넣고 예전에 강함 그대로 남아있고 뭐 너프된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 충분히 강한데 메카닉에 비빈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런처는 런처보단 조금 더 앞에 있는 듯한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저도 딜 환경만 잘 나오면은 생각보다 순간적으로 꽂아내는 듯이 약간 얘는 이제 뭐 지속딜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죠. 꾸준 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건어들은 총 4명이기 때문에 레인저가 있는데 사실 레인저가 이제 좀 인식도 꾸지고 여러가지 뭐 타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꽂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던 때도 있었고 그냥 사실 다 캐릭터들의 너프 없이 요즘 밸런스 패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 상향 평준화 돼가지고 A에 지금 얼마나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A few moments later.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A보단 조금 아래 단계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웨폰 할 건 아니니까 그래 B 정도 최종적으로 파티 사냥의 편의성 이런 것도 뭐 편의성에 들어가는 거겠죠. 예. 솔직히 레인저 안 데리고 가고 싶어요. 미안하지만 레인저 유저들에게 미안하지만 잘 안 데리고 가고 싶어요. 레인저들끼리 가봤으면 좋겠어. 자, 일단은 근본 캐릭터 하나 처리했으니까 가장 핫한 건어들을 뒤로 하고 다음은 귀검사 쪽으로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아수라가 예전에 이제 이곳에서 대격변 든든하다 하면서 이제 있었는데 피토에서 굉장히 쉬게 되었습니다. 피리토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각성이 아세타텟 해가지고 못해요. 예.
아세타텟 해가지고 평타공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이제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수라들도 스킬들을 적당히 잘 섞어 써야 되기도 하고, 근데 스킬딜을 섞어 쓰기 시작하면서 약해져요. 스킬딜을 쓰는 순간 평타를 결과할 텐데, 일단 확정 아니에요. 더 지금 이거 피리토 때문에 인식이에요. 첫 번째, 자 들어보세요. 아, 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일단 아수라, 그래서 피리토에서 상당히 제 역할을 못하는 게 일단은 확 되었고, 그리고 뭐 그 안에 뭐 내부 패턴 뭐 그런 거에서 또 몇 마디 잘 잡는 것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월보가 바뀌면서. 근데 하드로터스에서도 저도 이제 얘가 힘을 못 쓸 거라 생각했었어요, 처음에 아수라가. 근데 내가 일단 하드로터스도 해봤고, 그리고 주변에 하드로터스 가는 사람들이 아수라 데리고 가는 거랑 뭐 그런 것들 생각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드로터스에서는 괜찮아요. 하드로터스 은근 괜찮고, 은근 디랄 구간이 나오고 각성기 키고 풀딜 꽂을 시간이 충분히 나와요. 그리고 하드로터스는 뭐가 중요합니까? 홀딩 그리고 몹 끌기. 아수라는 이 두 가지 영역에 다 해당되죠. 그래서 하드로터스에서 굉장히 플러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렇네. 스피파이어 하드로터스에서 그런 거 안 돼요. 어제 내가 봤는데 뭐 그런 게 게틀링이라도 따로 배우지 않는 이상 안 돼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 하드로터스가 어쨌든 지금 최고고 피리토는 그 중간에 뭐 있는 그런 수준이라, 그래서 이걸 좀 높게 본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여전히 S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수준 딜 굉장히 상위 티어고, 다만 이번에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무기를 이제 무형검에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서 아수라도 약간 바람 빠질 거예요. 아수라의 지금 다가오는 문제점은 레벨 상승과 무기들이 바뀌면서 무형검 내려놓고 그거 들고 뭐 해가지고 스킬딜 위주의 게임이 되었을 때 아수라가 얼만큼 그때 살아남냐예요. 잘못하면 그때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당장 이번 주까지 봤었을 때 괜찮았습니다. 지금 상황 따라 다시 조정해보는 걸로 하고, 아직 다른 기검사들 많으니까 조금 더 쉬운 데부터 할까요? 소울브링어? 자, 예전에 아마 한 이런 정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소울브링어도 대격 수저로 고정형 보스라 되게 딜빼기 쉬웠죠, 아수라랑 같이. 그래가지고 점공점공점공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많이 땄는데, 이제 여기서 월드보스가 바뀌면서 이 친구도 S에 있을 만한 그거는 조금 내려갔어요. 그리고 점공을 하는 애들의 특징이 런처랑 얘도 마찬가지인데 가만 앉아 때리기가 조금 어렵긴 해요. 물론 런처보다는 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좀 더 편하긴 하죠. 잠깐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S에서 장점이 그렇게 별로 없네요. 하드로터스나 월보 피리토. 하지만 그래도 자체 딜과 뭐 시너지적인 부분 생각하면 저는 S에는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원체 세니까. 소울은 조금 어려운데 S나 A 정도 사이에 하나를 뭐 더 넣을 수 있으면 그곳에 넣고 싶긴 한데요. 그리고 어쨌든 강제되는 템이 있다라는 거에서 이런 뭔가 세팅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좀 아직까지도 마이너스가 있는 것 같고, 대기학번호 아직까지는 써야 되잖아요. 다른 애들은 다 맞춰가지고 뭐하고 하는데, 다만 얘가 이제 시너지라는 부분이라 했을 때 지금 이제 하나 치고 나오는 애가 하나 있어요. 크루세이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크루세이더 넷마스터 소울을 데려가야 되는 파티가 있으면은 거의 지금 절대적으로 크루세이더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랑 멤버가 별로예요. 약간 느낌이 뭐 반가까지 생각해서 암제 마도학자 이런 애들까지 더 하면은 얘는 또 조금 뭔가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수술하자 S-를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모두가 만족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저는 S는 곧 죽어도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이곳에 이런 게 있으면은 하나 있지 않을까. 사실 항상 말하지만 모두가 상향 평준화된 이 현재 던파 속에서 이 아래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뭐 C, F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좋아요. 다 정말 좋기 때문에 너는 B로 가야지 이 자식아. 지금 근데 기검사 하다가 시너지 이야기가 나와서 넷마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넷마 크루를 그냥 바로 하고 기검사로 할게요. 넷마도 예전에 이제 뭐 같이 우리 런황, 아수라, 친구, 우리 막 친구 아이가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좋았었죠. 같이 가는 애들이 다 셌으니까. 얘네들이 S였을 때는 얘도 이랬으니까. 근데 이제 얘네들이 약간 내려왔어요. 그리고 넷마의 이번에 피리토와 월보 피리토와 하드로터스의 성적은 다른 시너지들에 비해서 좋지 않습니다. 카이를 잘 먹고 싸우는 그런 상급 가장 위쪽에 있는 애들이 이제 카이가 필요 없어요. 얘네들은 먼저 피리토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피리토에서 랭가드로 그게 막는 게 아니고 분신으로 막을 수 있어요. 얘도 소환물이 있어가지고 나는 피리토에서 한 곳을 막고서 편하게 딜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일단 가능, 첫 번째. 그리고 어쨌든 랭가드로 생존성 확보. 문제는 랭가드가 이제 보게도 뚫리고 무적이었는데 무적이 아니에요. 점점 지금 무언가 모바일 전파가 잘못되고 있는 게 무적으로 되어 있어야 될 각성기나 그런 것들이 무적이 아니에요. 랭가드 속도 그냥 빈 뭐 그냥 깡통 마냥 안에 있는 거 독깔려 있으면 데미지 다 들어오고 뭐 진짜 장난 아니에요. 약간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넷마가 아프죠 좀.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일단은 거기다 크루세이더의 위상까지 겹치면은 또 똑같죠. 넷마 크루세이더 소울 누가 데려갈래? 그러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S-. 넷마가 이제 여기 당연히 환영으로 이제 가는 그런 것들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세팅을 조금 손 보면서 뭐 택티든 저것도 좀 단단하게 해주면서 어느 정도 본인 딜도 챙기는 그런 빌드 하면서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환영으로 이제 빌어먹고 명속만 부여하면은 알아서 1인분 되겠지 하는 것도 옛날 이야기죠. 월드보스도 바뀌었기 때문에. 환영 넷마 저도 갈아탔습니다. 바로 택틱으로. 앞으로 해놨지만 솔보다 뒤여도 상관도 없겠네요. 솔보다 뒤죠 솔직히. 그리고 크루를 이제 넣을게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이런 피리토와 하드로터스 여기에 다 좋아요. 몸몰이 뭐 공대 생존 부활 하드로터스 코인 5개잖아요. 거의 정말 필수로 내려갑니다. 첫날에 다 내려가가지고 크루세이더들이 안 남았어요. 하드로터스가 없어요. 물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숙련도 올라가면 또 크루를 더 덜 필요하겠죠. 지금은 크황입니다. 네, 내황과 크황. 그리고 피리토에서도 너무 좋아요. 피리토에서 힐 18레벨 찍으면 독해제가 되면서 이거를 기믹을 넘겨버려가지고 유지력 미친듯이 주고 살리고 뭐 말 다 했죠. 여기서 이제 떠올랐어요. 자기가 부활해가지고 리셋시키면 또 안정감을 또 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인식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사냥도 여전히 다 뭐 좋고 좀 나온 지 다른 여기 있는 굳이 구린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 구식 캐릭터들에 비해 피던에서 나온 지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단 말이에요. 10년도 안 됐어요. 이제 10년 다 넘은 애들인데 그래가지고 되게 그런 것도 좋고 뭐 파티 사냥 다 좋죠. 솔직히 이 기준점을 완벽하게 통과하는 애 중 하나 아닐까요? 얘는 뭐 메카닉이 남들한테 뭔가 시너지나 유틸적인 부분을 주진 못하잖아요. 유틸은 하나 있긴 하네. 몹도 몰 수 있으니까. 얘는 지금 최고예요.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죠. 딜, 생존 이런 거 다 좋은데 딜적인 부분이 조금 낮기 때문에 결국엔 메카닉 딜러잖아요. 딜러고 시너지잖아요. 자, 그래서 나머지 다시 넘어가서 귀검사 두 명 마무리 짓겠습니다. 버붕이와 우리 웨폰마스터. 웨폰마스터 지금 이제 대검 웨폰의 딜이 이상하다라는 이야기가 각성기 딜이 이상하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들리고 있죠. 뭔가 나름 떡상한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대검을 이제 위시해서 자기가 이렇게 자라나면 나중에 강검이 다시 상향되고 그랬을 때 다시 세팅을 또 조지고 그럴 텐데요. 이런 부분에 조금 마음 아프는 게 있지만 원래 이름이 웨폰마스터 아니겠습니까? 뭐든 잘 써야 되는 거니까 뭐 그거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대검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좋아 보이고 사실 저는 뭐 웨폰마스터의 요즘 느낌 보면은 이 정도까지도 될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웨폰마스터의 피리토 성적 아무래도 X축 위주다 보니까 좌우에서 이제 컨트롤 많이 때려야 되고 스킬들이 이동이 많아가지고 독 같은 거 좀 피하기 어렵고 사실 피리토에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에포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아. 그리고 넘어가서 하드로터스도 생각을 해보면은 하드로터스에서도 몸몰이가 되나? X 딜이쩌나? 위의 친구들에 비해 좋지 않음. 기믹을 뭔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풀 수 있나? X 하드로터스 제일 아래층 3패에서는 조금 그나마 기동력 좋은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긴 하겠네.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이게 정말 혼잡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움직이다가 막 쳐맞고 막 그렇게 될 거예요. 버붕이 우리의 친구 버붕이 얼굴만 봐도 벌써 웃고 있어서 재밌네요. 근데 버붕이 가슴이 왜 이렇게 뭐 바람이 찼나? 왜 이래? 버붕이는 어디가 있으면 좋을까요? 버붕이가 자 버붕이 먼저 빠르게 월보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월보 피리토의 버붕이 Y축 준수하고 적당히 이제 때려주면서 빠르기 때문에 좀 뭔가 그런 거 피하기 쉽고 안정적이고 나름 안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회복도 있고 좀 웃기지만 버서커 일단은 피리토에서는 약간 중반 그냥 기본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근데 버붕이가 하나 하드로터스에 들어갔을 때 블러디 레이브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1, 2패를 좀 날먹할 수 있어요. 네, 어제 남대의 방송 보니까 버붕이로 해가지고 끌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몹을 모아서 좀 쉽게 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장난스레 하지만 버붕이가 월드시장 가면 어디 버서커가 뜻! 하면서 약간 조선시대 같은 느낌이라 아직까지 이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이 인식이라는 게 게임을 박살낼 만한 뭔가 그런 기록들을 버서커가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이게 잘 바뀌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한데 바닥에서 그나마 지금 이제 평민과 약간 좀 하층민 사이의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네 우리는 이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데미지가 좀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니까 주자 A. 난 솔직히 둘이 비슷비슷한 딜량 가지고 있다 치고 조금 더 웨폰이 높거나 넘어가서 요즘 핫한 캐릭터 하나 있죠. 이 캐릭터예요. 아까 웨퍼마스터도 이제 무기로 고민하고 뭐 그런 버서커는 고민이 없다 뭐 이런데 어떻게 건투글러브를 어떻게 해주지 않는 이상 에펜바움이 천의 건글이랑 데미지가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약한 게 아니에요. 얘가 스커가 약한 건 아닌데 아무튼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건투글러브에 너무 하자가 있어가지고 앞댐에 하자가 있어서 그걸 뭐 그래서 건틀렛으로 쓰고 있자니 만약에 다시 건글 상향을 해주면은 어떡하냐.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스커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하나가 이거예요. 천의 건글 가요? 천의 건틀렛 가요? 내가 보기엔 던파 관련된 질문, 스커 질문 중에서 이게 1위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를 아직 위치를 정한 건 아니고 그리고 일단 얘를 다른 거 더 생각을 해봅시다. 정하고서 올릴게요. 새 월보 피리토! 자, 피리토. 피리토 특성상 짧게 치고 빠지고 하는 그런 게 중요한데 스커는 좀 그런 스킬들이 많이 있긴 하죠. 뭐 길게 채널링으로 때려야 되는 그 어류겐이랑 발차기 하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끊어갈 수 있고 어류겐 빼고 어류겐은 월보에서 잘 쓰면 안 되긴 하겠더라. 뭐 스시프트로 빠르게 꽂고 빠져나가서 뺄 수 있고 그 중간 사이 단계에도 충분히 나쁘지 않고 그렇죠. 일단 기동성이 만약에 또 건글로 했을 때 또 빨라져가지고 나쁘지도 않고 아 라덴은 봉인해야죠. 몇 개 봉인해야 되는 버려야 되는 스킬들이 있긴 해요. 라이징 너클이랑 라덴 같은 거 이거 쓰다가 죽는 거 많으니까 피리토도 그렇고 하드로터스에서도 뭐 봉인해야 되는 스킬들이 마찬가지로 그런 많이 있긴 한데 일단 기믹을 몹을 밀어넣는 게 가능하죠. 일단 얘가 스킬들이 좀 밀어넣는 게 있죠. 땡기거나 그런 부분에서 하드로터스에서도 좀 플러스 점수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아까 누가 S까지 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는 스커는 그 정도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 세 명이랑 같이 있어도 돼요. 아마 좀 지금 이 여기 있는 캐스터들 중에서 많이 개선이 필요한 캐릭터는 스커가 아닐까? 약한 건 아닌데 이걸 뭐 버서커랑 마주보고 있을래? 자 일단은 마도학자를 좀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마도학자가 이번에 원래는 한 어디 정도 있었나? 한 이런 데서 같이 놀고 있었거든요. 빗자루 타고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슝 하면서 일단은 S부터 S-에 잠깐 있어볼게요. 일단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피리토 생존이 잘 되고 Y축을 잘 깔고 스킬들이 장판기라서 먼저 깔아두고 튀기만 하면 되는 캐릭터 누굽니까? 마도학자죠. 그 특정 까마귀 뭐 그런 거 패턴에서도 좋고 그리고 무적 탈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스킬 데미지 다 씹으면서 할 수 있는 캐릭터 누굽니까? 마도학자예요. 피리토 데미지가 조금 안 나오는 부분 빼면은 뭐 반각도 있긴 하지만 그거 빼면은 너무 좋아요. 진짜 피리토가 하드로터스로 가면은 더 좋아요. 사실 1,2패를 좀 편하게 만들어주는 캐릭터가 한 명 정도 있으면 좋긴 한데 마도학자가 뭐 드리쿨만 잘 계산해가지고 그걸 진행을 해주면은 정말 좋아요. 근데 얘도 아까 크루와 같은 그런 단점에 좀 부딪히고 있는 게 하나는 있긴 한데요. 딜이 부족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얘를 아예 그냥 그걸 끼죠? 택티컬을 끼고 약간 시너지 냄새 나게 하면서 자기 마스터리도 챙기고 항마도 높이고 뭐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도학자는 일단 이번에 새로 생긴 컨텐츠에서 상당히 좋기 때문에 S플러스는 근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정말 여기서 좋지만 자체 딜이 좀 낮아요. 자체 딜이 낮기 때문에 자체들이 뭐 이 옆에 있는 앞에 있는 애들 정도의 수준이 나오나 싶거든요. 앞에 있는 애들의 수준만큼 절대 안 나와요. 3분의 2 정도 그 정도에 3분의 2 정도 딜이 너무 안 나오는 거에 결국에는 얘는 벽에 막혀있죠. 그리고 마도학자의 단점은 마도학자로 월체 치는 애들이 자꾸 인식을 개같이 깎아요. 거의 지금 버붕이 아래에 얘네 다 닥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도학자 유저로서 누가 한 명이 시작하면은 다른 마도학자도 나오고 해가지고 슈시아 월드 세팅 어지럽습니다.
아, 뭐 일단 여기 있어보죠. 네. 자, 그리고 다른 마법사. 마법사는 두 명이 있죠. 엘마입니다. 자, 엘마 올리기 전에 먼저 엘마의 성적표를 한번 내려볼까요? 피리토, 딜하기 나쁘지 않습니다. 엘마 Y축 대각선 뭐 그런 쪽으로 스킬 많이 던질 수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고, 설치기들도 많고, 그래서 와덕자랑 거의 비슷해요. 설치기, 장판 까는 거 그런 것들 다 던져두고 피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좋아요. 하드로터스, 하드로터스에서도 할로우라던가 뭐 그래가지고 몹 같은 것도 모을 수 있고, 여전히 설치기 그런 거 거의 두 개 비슷한 느낌이라 건물형 보스들을 잘 정리하는 그런 부분에서 나쁘지 않아서, 그래서 일단 최소 A 정도 일단 두고서 생각을 할 건데, 다만 얘도 뭐 이제 궁극기 각성 있으면은 제자리에서 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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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는데, 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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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그 무적을 뚫는 스킬들에 많이 죽기 때문에 약간 또 그런 데서 간접 노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좀 그냥 담백하게 내려야겠는데요. 스킬 딜러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좋을 것 같고. 그래, 엘마는 한번 우리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엘마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예. 아까 뭐 A라는 의견도 있고 S-라는 의견도 있는데, 엘마는 이 정도에 한번 넣어보죠. 잘 생각해보면은 이 위에 있는 애들은 설치기들이 정말 많아요. 아수라 빼고요. 아수라도 뭐 던져두고 깔아두고 뭐 그런 게 몇 개긴 한데 정말 그런 게 많긴 하네요. 자, 이제 나머지는 대망의 여기검 네 종류네요. 그래요. 누구부터 해볼까요? 암제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암제, 방각, 판금, 몸몰기. 여기서부터 이미 되게 상당히 좋죠? 지금 판금을 끼는 단단한 캐릭터들에 대한 위상이 상당히 좋아요. 첫 번째로 잘 죽기 때문에 새로 생긴 것들이,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피리토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피리토 여기서 또 깔아두는 스킬들이 정말 많아요. 하드로터스 피리토 특징, 깔아두는 스킬들이 많은 애들이 좋다. 예, 진짜 많죠. 거의 대부분의 스킬이 그래요. 다 깔아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깔고 무빙하고 뭐 활영까지 끼고 있으면은 그 하이드 해가지고 빠르게 뭐 위험 상황 회피할 수 있고, 몹들을 모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하드로터스에서도 좋고, 반각이라 인식, 시너지 다 좋고, 유칠도 진짜 좋아요. 세팅도 환극으로 밀리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아니면은 뭐 그냥 유니크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거 잘 나와 있는 거 저 대충 가면 돼요. 뭐 제라드 이런 것만 아니라면, 라고스 이런 것만 아니라면 대충 가면 돼요. 세팅, 파티 사냥 다 좋고, 기본적인 사냥도 상당히 나쁘지 않아요. 마도학자 옆에, 그래, 반각 시너지가 그리고 이번에 되게 떡상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반각 시너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잘 몰랐어요. 사실 잘 몰랐어요. 반각이 이게 뭐임, 뭐 크로나 데려갈래 이랬다가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것들에서 엄청 도움된다라는 게 최근에 그나마 좀 많이 인식 개선된 것 같죠. 원래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았는데 몇십퍼 데미지가 더 나온다는 거 알았는데, 데리고 가서 이만큼 나오는 거 보고 사람들이 많이 놀라지 요즘. 아, 난 암제가 아직까지 뭐 솔직히 딜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제 딜 개꾸지다고 했는데, 잘 치는 암제들 보면은 뭐 딜 사이클을 이제 뭐 기가 막히게 어떻게 돌리는지 모르겠지만 딜도 약하지 않아요. 암제가 제대로 딜 세팅했을 때. 어쨌든 여기는 조금 제가 암제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 반영을 조금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넘어가겠습니다. 불만 있으면은 카톡 하세요. 배돈으로. 저는 불만 접수 안 받으니까 그분한테 해주시고요. 항상 불만 있으면 약간 그 불만제로시더라고요. 그분이 항상 받아주더라고요. 소마! 소마! 아, 어제 소마랑 내가 레이드를 갔어요. 와, 2.1 장난 아니더라고요. 1억 6천 뺐나? 소마 딜이, 아니 이거 그 이제 그 좀 낮춘 말로 소가 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해냈어요. 사실 여기 가운데 상향될 때 베가본드는 이제 그 정도 상향될 줄 알았는데 소마를 이렇게 건드려 놓을 줄은 몰랐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지금 슈퍼파워 상향 평준화가 내가 되는 그런 과정 중에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너무 세요. 이건 뭐 그 소마 너프하라고 올리신 건가요? 저한테? 저는 그냥 여기 넣을게요. 여기 넣을 거고 뭐 다른 것들을 생각을 해도 이거 세팅 부분도 제가 정확히 아는 거 아니지만 소마는 세팅 부분도 또 편하죠. 속성 변화만 하면 되니까 이게 엄청 큰 장점이에요. 새로 키우는 사람들도 그래서 전 소마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마 어려운 것만 빼면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걸 숙련만 되면은 굉장히 세다. 소마는 그것도 생각해요. 내실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여기 검들은 지금 다 높게 쳐오르는 게 이제 얘는 뭐 시너지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마스터리도 좋고
내실이 안 된 캐릭터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졸라 말이 안 돼요. 다들 길드 버프랑 그런 거 뭐 꽉 채울 수가 없을 상황인데, 그쵸? 시간상 꽉 채울 수가 없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졸라 말이 안 돼요. 그거까지 다 됐으면 지금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메카닉이랑 여 하면서 일단 S에 두고, 뭐 다음에 우리 이거 뭐 이번에 한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 또 밸런스 패치 또 하고 하면은 이럴 때 S 플러스도 뭐 한번 도전해보고. 다음에 이제 베가본드. 베가본드도 좀 제가 이제 저울질하기 좀 어려운 캐릭터인데, 베가본드는 여러분 어떻은 거 어떤 것 같음? 내가 키우는 캐릭터도 아니고 피리토랑 하드로터스도 안 들어가 봤던 것 같아요. 베본을 얘 오면은 그냥 화면이 좀 지저분해요. 넘어가겠습니다. 건마가 이제 마지막인데, 건마는 어디로 갈까? 건마 일단은 여기 어떻게 되고 있나 볼까? 피리토. 아, 건마는 근데 빌드가 지금 이제 그 채찍을 막 오래 휘두르는 그런 스킬들 재밌잖아요. 하하 하면서 막 웃으면서 그런 스킬을 투자하는 것보다 짧은 쿨타임 5초짜리 그런 것들을 다 찍는 게 훨씬 더 DPS가 높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바꾸니까 확실히 더 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포기하거나 한 개 정도씩만 투자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빌드에서 하면은 DPS 많이 뽑고 하는 거 좋으니까 참고하시고, 피리토 기준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녀석은 짧게 치고 빠지는 거고 깔아두는 스킬들이 그래도 조금 있어서 피리토랑 하드로터스에서 장점이 있긴 하네요. 주요 무효기 중에 두 개가 깔아두는 스킬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뽑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세요. 다른 여기검들 엄청나게 상향될 때 얘는 4%씩밖에 안 받았어요. 엄청 지들이 수치적으로 봐도 되게 좋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몸몰이적인 부분 하드로터스에서 가능하죠. 이거 밀어는 그 땡기는 거 뭐 해가지고 밀고 땡기고 뭐 이쪽으로 몰고 그런 거 어느 정도 가능한데 솔직히 편하진 않아요. 네, 편하진 않고 저는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엘마랑 비슷한 느낌의 딜러로. 그래, 이 정도로 하고 일단은 1차적으로 완성을 했네요. 마지막으로 조금 수리를 해야 된다고 치는 캐릭터 잡고 여러분들 레인저 말해주는데, 레인저를 위한 자리를 하나 B+로 자꾸 그렇게 울부짖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플러스라도 하나 달아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로 할까요?